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5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개의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으로 인하여 러시아군은 북동쪽으로 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22km 정도 떨어진 치르크니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치르크니와 러스키티시키에 있는 3개의 도로 교량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내에 러시아 국경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르키에서 북쪽으로 40km까지 진격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과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인 듯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비 부대를 계속해서 배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러시아의 추가 지원군이 오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에 도달하는 것을 막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7일 이지음 남서쪽에 있는 바르빈보케를 향한 러시아군의 진격을 계속 격퇴해 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를 향해 남동쪽으로 진격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이지음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브리노필리에 대한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장갑차나 탱크가 파괴된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음 바로 서쪽인 자보디 마을과 벨리카 마을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날의 모든 공격이 격퇴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에, 아브디브카, 올렉산드리브카, 크레미나, 샨디리홀로브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세베로도네츠크의 교도부인 포파스나가 5월 7일에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올라온 것이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포파스나가 함락되었다면 세베로도네츠크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방어 전략의 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선을 따라 계속 포격을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재정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점령 이후 서쪽으로 진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슬로반스크를 향해 북쪽으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조스탈 공장에 갇힌 마지막 민간인들이 5월 7일에 모두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공장에는 우크라이나군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일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항복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아조스탈 공장에서 영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항복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가 승리의 날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과 마리우폴에 마련되어 있는 공원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퍼레이드를 위해 리본과 초대장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우폴 주민들에게 음식을 줄 테니 시체와 잔해를 치우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교진들이 마리우폴에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교들이 철수하는 것을 보고 일부 친러 반군과 러시아 간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만 사지를 몰아놓는다고요. 남부 전선입니다. 이곳은 그리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인민공화국의 건국을 빠르면 5월 9일에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점령을 공고히 하고 도시 전역에 검문소와 경찰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헤르손은 러시아 연방에 일부러 합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오데사를 향한 순항 미사일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5월 7일에 오데사에 4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 6일에는 2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특수부대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주요 기지에 대한 자작극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우크라이나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비행장에 드론을 활용하여 4개의 폭발물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